23년 전인 1998년 11월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2년 뒤인 2000년 6월 15일엔 남북 정상이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조형물이 고성군에 설치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3년 전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금강산을 향한 역사적인 첫 출항이 시작됐습니다. 2년 뒤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은 맥이 끊겼고 최북단 마을은 이제 한낮에도 오가는 이가 거의 없는 폐허처럼 변한 지 오래입니다. 금강산이 개통이 돼서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 빨리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전 현대 금강호가 금강산 관광 시대를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희망을 안겨줬던 그날 고성 최북단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 마련됐습니다. 하나되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알루미늄 파이프로 제작됐으며 남과 북이 두 손을 합장해 평화를 소망하는 모양을 추상적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우리 분단의 상징인 강원도 고성에다가 세우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는 2024년 열리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남과 북이 힘을 모으자며 북한 측에 공동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북강원도의 박정남 노동당 5당 위원장께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남북 공동 개최에 적극 응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남북 간의 남북 강원도가 함께 남북 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참석자들은 그리운 금강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남북 관계가 개선돼 금강산 관광이 다시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27km,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구촌 그 어느 곳보다 먼 그곳을 하루빨리 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